안녕하세요. 무타파검입니다. 저 오늘은 수원에 왔거든요. 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2024 코리아 애니벌 포럼이라는 또 파충류 축제가 열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역대급 규모라고 해서 정말 기대가 돼서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업체도 굉장히 많고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거의 오픈런 수준으로 왔거든요. 사람 정말 많아요. Love it, how you love it, electric, like you do. 자, 안쪽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규모도 엄청나게 넓고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군데군데 가서 확인해볼게요. 여기는 무슨 와 진해가 엄청 크네. 진해가 한 20cm 정도 돼 보이고 거미도 있고 와 절주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앵무새가 있네요. 앵무새. 와. 조류 용품들, 더 먹을 것도 있고. 알았어, 그만. 여기는 이구아나가 있네요.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라이노 이구아나라고 해요. 사이테스 1급. 야, 초점이 안 잡히는데. 여기는 식물이 있는데 오빠의 식물이라고 손대지 말래요. 우와, 여기 악어 아니야? 와, 카이만 악어. 와, 진짜 모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살아있어요. 카이만 악어. 자, 여기는 카이만 리자드. 와, 진짜 멋있다. 여기는 이구아나도 있고요. 와, 여기도 이구아나. 와, 뱀바. 와, 뱀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보기 좋게 이렇게 전시를 해놨네요. 크레가 빠질 수 없죠. 크레 아이들. 뭐, 릴리도 있고, 테이칼, 카푸치노, 프라푸치노,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수랭거북이가 있는데, 와, 테라핀 아이들 너무 귀엽죠? 와, 엄청 비싸다. 요즘 테라핀에 관심이 너무 많이 가서, 테라핀 아이들, 뭐, 핑크헤드도 있고, 야. 와, 얘는 알비노네요. 네, 이렇게 뭐, 머스크 종류의 애들, 박스터틀 다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알다브라. 와, 너무 작아서 귀엽다. 알다브라 있고 방사거북. 와, 너무 예쁘다. 아, 여기는 베타랑 앵무새도 있네요. 앵무새 이것도 다재야. 앵무새도 있고 크레도 있고 햄스터도 있고. 와, 가영이가 밟아주기는? 가영이? 저기 토끼도 있네요. 가고 있어. 너무 예뻐요, 애들이. 달마이가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여기 롱키패스라는 아이.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런 애들. 여기는 레오파드 개코 아이들이 있네요. 저렴해요, 가격들도. 주황색깔 아이도 있고 블랙나이트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와, 여기 가재도 있네요. 와, 얘 진짜 예쁘네요. 사진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여기 피그미 다람쥐 아이도 있네요. 하나 더 이해할 거야? 야, 되게 귀여워요. 꼬리가 되게 길고 너무 귀여운 아이들이 있네요. 여기는 크레 사육장인데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런 거 다 꾸며줄 수 있는 거 팔고 있고
크레 용품들이 정말 잘 나왔어요. 백업도 있고. 여기는 뭐가 있나. 리니아트스? 라는 아이들. 처음 보는 아이들이에요. 여기는 뱀이 있는데, 이야, 색상이 정말 다양해요. 노란 애들도 있고, 하얀 아이들도 있고. 와. 아, 나을 것 같아요, 막, 얘네. 아, 여기 로비어 토끼, 제가 키워본 토끼인데, 정말 귀가 내려가고 귀엽죠, 아이들이. 이야, 귀엽네요. 여기도 네덜란드 드워프 토끼. 여기는 햄스터가 있어요. 여기는 칸이 이제 크면 이렇게 되거든요. 오, 진짜 크다. 다칠 수도 있어, 물릴 수도 있어,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야. 알다보라 두 마리가 이렇게 있네. 아, 애들 안 나오면은 부화시킬 와인셀러도 파네요. 이렇게 크기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아, 여기는 올챙이랑 화이트 트리플러 올챙이랑 우파루파 있네요. 와, 귀엽다. 그리고 어, 뭐야 이거는 뭐 두꺼비야 뭐야. 픽시 프로 진짜 크다. 아, 주먹에 비해서 주먹보다 더 커요. 자, 여기는 릴키 프로 있습니다. 어, 여기 한 부스에 왔는데요. 얘 이름이 뭐예요? 이 친구 오토모이터라고 하는 동화면 친구. 다 큰 거예요? 네, 이 친구가 3층이었는데. 우와, 진짜 크다. 가져갔다가 버리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랩 배랑 미꾸라, 간식 같은 거 미꾸라지랑 다른 거 많이 먹고 있어요. 얘는 뭐예요? 이 친구는 티파이톤이라고 하는 그물무늬 비단뱀. 와, 진짜 크다. 와, 여기는 크루 모니터라는 아이인데, 어우, 분양가가 800만 원이네요. 여기는 골드 핀트? 골드 핀트, 뭐, 잭블렛, 아스퍼, 1800, 1500, 4500. 와, 얘네 되게 예뻐 보이긴 하네요. 여기는 피규어가 있네요. 이렇게 한 시간 좀 넘게 걸렸는데 한 바퀴 다 둘러봤는데요. 확실히 예전 그런 파충류 그런 박람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크레가 예전에는 뭐 70% 80%가 있었는데 사실 크레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고 다양한 또 생물들이 있다 보니까 볼거리도 굉장히 많고 딱 지루하지가 않고 정말 부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한 번쯤 오셔도 좋은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아요.